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을 다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내일부터 세계적인 자원부국과 세계 최대의 인구 기술 대국을 향합니다.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거치며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하는 이번 순방의 핵심을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6년째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형제가 또 논란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지시로 재정비되고 있는 사형 집행시설들과 묻지마 흉악범죄를 막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대책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김행 전 대통령실 대변인,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5일에 출국해서 5박 7일간 두 번의 다자정상회의와 6건이 넘는 개별 양자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등 빡빡한 경제 일정까지 소화합니다. 먼저 주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우리의 대아세안 중시 입장을 강조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뉴델리 G20 정상회의 참석은 글로벌 현안에 있어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먼저 윤 대통령의 순방 첫 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이런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윤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우리의 대아세안 중시 입장을 강조할 것입니다. 특히 사이버, 해양 안보 분야 협력 강화 계획과 디지털 혁신 분야 협력 사업 발표 등을 통해 우리 정부가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할 것입니다. G7, BRICS 주요국, 믹타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인 G20 국가들과의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2박 3일, 인도의 뉴델리에서 1박 2일을 소화하는 그야말로 빈틈없는 일정인데요. 자, 주요 순방 일정을 저희가 한번 그래픽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일 9월 5일 김건희 여사와 함께 출국을 하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공식 방문입니다. 영어로 하면 오피셜 비지트. 네. 당연히 배우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사께서도 당연히 동행하셔야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6일 날 한 아시안 정상회의 또 아시안 플러스 3 정상회의와 갈라 만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사님이 각국의 그 수반들의 여사들이 다 동반을 하죠. 외교 행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네네. 그 다음 날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있고요. 그 조코이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주요 협력 문서 서명 등이 있는데 이것이 공식 방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방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G20에는 아시다시피 G7 또 브릭스 국가, 믹타 국가 등등이 전부 다 참여하는 그야말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국가들의 정치 경제 협의체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방점이 있는 그런 회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간략히 정리를 해 주셨어요. 2022년 7월에 공식 방한했던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답방 형식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교 50년, 반세기를 축하하는 의미도 있다죠? 네. 뭐 사실 조코위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50년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초청을 했고 방금 우리 김영 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오피셜하게 지금 이제 방문하는 겁니다. 50년 만에 처음 가는 인도네시아, 우리가 지금 반드시 들여다봐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국가 중에 하나이고, 과거에 뭐 베트남,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 이런 지역은 반드시 중국과의 어떤 외교 관계가 조금 서먹해지는 지금 순간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들여다봐야 되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태호 효 실장이 언급한 믹타, 이게 이제 약자를 모은 건데 우리 시청자들에겐 다소 생소한 그런 말입니다. 많은 중미와 유럽, 아시아 대양주 국가가 모두 들어가 있는 아주 다양한 국가연합체인데 회원국들이 네. 저 MIKTA를 따서 지금 네, 구성돼 있죠? 예. 네. 흔히 말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북미 쪽에 멕시코, 그다음에 중아시아 쪽에 터키에,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대한민국, 오스트레일리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이 함께 있는 기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교는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자 외교와 양자 외교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여러 가지 협의체와 함께 갈 때 우리가 필요한 어떤 외교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브릭스, 그다음에 G7, 그다음에 믹타 전부 다 중요한 회의 체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믹타가 2013년에 출범을 했으니까 역사가 벌써 10년 되는데 그렇죠, 예. 홍보가 좀 덜 된 느낌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기 있는 나라들 보면 멕시코도 충분히 우리 대한민국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자원이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가 전기자동차이신가요? 혹시 전기자동차라면 전기자동차의 배터리에 가장 중요한 게 니켈 성분입니다.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세계에서 니켈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앞으로 발전하고 세계 나라가 이제 흔히 말해 화석연료에서 전기연료로 바뀔 때 니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점해야 된다는 그런 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대통령이 가시고 이번 방문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수출 역량을 기르고 대한민국의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가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충분한 성과 분명히 이루시고 오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원 외교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믹타 회원국들로서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방문 마지막 날에 9월 8일인데요. 조코위 대통령과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갖죠? 그렇죠. 이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시다시피 이번 그 제가 이제 왜 이 회담이 중요한가를 말씀드리면 지금 인구 구조를 보면요. 인도가 14억 2,862만으로 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그다음이 중국이죠. 중국이 14억 2,567만. 그러니까 중국이 뛰어넘은 것이 인도예요. 그다음에 미국이고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4위 국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2억 7,753만. 그리고 파키스탄이 2억 4,048만. 그래서 이쪽에 아시안 국가들의 경제 성장력이 엄청나고 또 자원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중국발 경제 외교를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까지도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네.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 수출의 탈출구에 있어서 이 아시안 국가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특히 인도네시아의 강조성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아세안 플러스 인도만 대한민국 수출의 21%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네.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 영업사원 1호인 거 아시죠? 그렇죠. 너무 중요한 지금 세일즈 외교를 가시는 겁니다. 동시에 지난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대미사일 공격에 안보 체제를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국제협력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아시안 국가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지난 박근혜 대통령 대변인 할 적에도 이 아세안 플러스 3, 그러면 이제 아세안 10개 주요 국가, 미국은 아니지만 이제 아세안 3 하면은
일본, 중국,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굉장히 다양한 회담을 하는데 그때마다 활기도 엄청나고요. 수시로 막 정상회담이 잡혀요.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30여 차례 이러한 저러한 그 회담이 예정되어 있지만 아마도 그것보다 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그 아세안 회담 G20 이전에 인도네시아를 먼저 방문하는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력과 자원 외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어요. 최상목 경제수석이 그래서 이 한 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제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순방의 경제 분야 키워드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수출 시장 확대, 두 번째는 첨단 산업 공급망 다변화, 세 번째는 디지털 리더십 강화로 뽑아보았습니다. 아세안과 인도는 우리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주요한 시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작년 10월 이후 계속되어 온 수출 마이너스 행진의 종지부를 찍는 모멘텀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들으신 대로 이 지역 21%인데 이게 더 뻗어가면 30%가 될지도 모르고요. 중국의 대체 수출지로 각광을 받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 보르네오 가고 할 때 보르네오 하는데 그게 바로 인도네시아거든요. 자원부국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 한마디로 세계적인 자원부국이고 특히 광물부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니켈도 그렇고 다른 게 아주 많죠? 그렇죠. 니켈, 망간, 코발트, 알루미늄, 그다음에 양극재 핵심 연료인 아까 말씀드렸던 니켈이 지금 여기에 이제 많은데요. 저희들이 언제나 대한민국이 언제나 주목해야 될 국가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과 그다음에 신흥 어떤 개발 도상국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인도라는 지역이 약간의 어떤 폐쇄적인 문화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문화를 개방하고 또 최고의 고급 인력들이 함께 존재를 하고 우리가 이민 정책을 펼칠 때 정말 뛰어난 인구가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저는 인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라고 생각합니다. 니켈 보세요. 네, 160... 이 지질조사국은 작년 기준으로 세계 생산 1위가 인도네시아다. 예. 160만 톤을 생산하는 연간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동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제협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지금의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인데 브레이크스루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이 밖에도 주석, 코발트, 보크사이트 자 이런 광물들이요. 사실 그 지리 시간에 배우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산업이 지금 그 이 자동차, 전기자동차, 네, 자동차, 반도체, 그렇죠. 핵심 산업의 재료들이잖아요. 네, 사실 뭐 기본적으로 어떤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거기에 들어가는 원천 자료고 재료가 없으면 사실 소리 없는 아우성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우리나라의 선도 사업이 될 수 있는 우리 반도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먹거리의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배터리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와 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방산 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재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한다면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와 더 적극적으로 네트워킹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런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하는 인도 인구와 이제는 인재의 나라입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인도에 대해서 중국의 두 배가 넘는 성장률을 올렸다면서 인구 면에서는 이미 중국을 제친 인도가 곧 중국 경제도 따라잡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IT와 소프트웨어 강국인데 인도는 지난달에는 달의 남극, 여기는 미국도 못 갔고 러시아도 못 갔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초로 착륙했는데 그야말로 우주 강국으로도 발돋움도 많은 나라죠. 네, 그리고 바로 20일 후에 아시다시피 이제 태평양 탐사, 태양 탐사에도 나왔어요. 지난 4월 21일 날. 그러니까 지금 그 인도의 그 IT 기술력과 과학 기술력은 상승을 불허할 정도로 빠르게 그 성장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도, 인도네시아, 아까 파키스탄, 인도 대국들이지 않습니까? 이곳의 인구 구성의 특징이 중국과 비교해서 상당히 젊은 세대로 인구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들이 전부 다 IT 쪽에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인도는 또 이쪽 국가들은 다 그 18진법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구단이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쪽이 IT에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키워드가 수출 시장의 확대, 공급망의 확대도 있지만 디지털 리더십의 확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쪽 국가들이 디지털에는 늦게 진입을 했지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그 IT라든가 소프트웨어 산업이 급성장을 하고 있고 우주산업, 또끼 이런 것들에 굉장히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갖고 인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헤일로 궤도라고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 떨어진 곳이래요. 그곳에 현재 거기서 이제 중력의 영향도 받지 않고 있고 지구와 달의 그림자도 비치지 않는 그래서 그곳에 간다는 것이 사실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미국도 그 실패하고 그런 데 아닙니까? 실패하고 지금 그 중국과 일본도 실패해서 사실 지구 궤도 안에서 태양을 탐사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인도가 이것을 성공한다면 최초로 태양을 직접적으로 탐사할 수 있는 이런 기술까지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디지털 리더십의 선도적인 역할을 두 국가가 함께한다. 이런 의미가 굉장히 있고요. 달 남극에 그 인공위성 착륙한 것도 엄청난 그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관련해서 특히 방산산업, 우주산업에 있어서 상당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세계에서 인구 가장 많은 나라 중국이라고 했는데 이미 인도가 됐고요. 이렇게 인구만 많은 나라가 아니라 인도공과대학으로 유명한 ITT라고 있습니다. 이 MIT에 필적하는데 여기는 시설은 별론데 학생들의 수준이요. 여기 입학 문제를 서울대 공대생들이 절반도 못 푼다는 데가 바로 이 ITT입니다. 맞아요. 자, 윤 대통령은 이번 인도네시아 인도 순방에서 무려 5조 6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을 밝혔죠? 네, 뭐 사실 뭐 셀즈 외교의 성과이자 대한민국 수출의 가장 최선의 앞쪽에서 이제 움직이시는 분이 대통령님이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했는 금액을 조금 제가 살펴보니까 투자 신고 금액이 364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48조 원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죠? 예. 그 중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세일즈 외교를 해서 수많은 어떤 그 역량을 끌어오셨는데요. 저번에 미국 갔을 때 코닝사와 이제 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슨 그 성과가 일어났는가 하면 15억 정도의 15억 달러를 대한민국에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요번에도 아마 경제 사절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수출의 최고의 1번지에 대통령께서 계신다는 게 다시 한번 뿌듯하고 자랑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외국 순방 중에 유치한 투자액이 무려 42억 9천만 네. 달러니까 순방 외교가 진짜 단순히 순방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과를 만드는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 세일즈 성과가 대단했다.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번 순방에도 그래서 주요 그룹의 총수들이 대거 동행합니다. 네. 면면이 화려하네요, 이번에도.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수도 이전 문제도 지금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도시 개발도 해야 되고요.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따르죠. 또한 그 방산 산업을 저희가 함께 지금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배터리 자동차 산업, 또 신도시 개발 사업, 또 방산 산업에 함께 할 수 있는 기업들인 그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 네, 정의선 회장. LG의 구광모 회장, 배터리로 전 세계 1위 기업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그 롯데 신동빈 회장, 이분은 이제 롯데가 이제 그 태양열 등등에 있어서 많은 에너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의 효과 또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재용 회장만 빼고는 주요 그룹 총수들이 갖고 뭐 이번에는 양보다는 질이랄까 40여 명의 그 분들이 전부 첨단 산업 CEO들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IT 기업 우리가 이제 인도라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어떤 국사 교과서나 아니면 세계 이제 지리 교과서 이런 데서 봤을 때 여러 가지의 다른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조금 이제 뒤처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인도를 한 세 번 정도 방문했었는데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정말 발전하는 나라고 그 나라 안에서 IT 산업을 가지고 그 산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정말 국가가 가져가야 될 인도의 제1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중요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물론 양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질이라는 것도 반드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부분에서 이번에 갔을 때 정말
앞으로 미래 먹거리잖아요. 현재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이렇게 스플라이 체인이라고 해서 공급망을 이렇게 딱 쪼고 오는 게 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공급망 아마 이번 그 방문에 또 하나의 키워드가 저는 공급망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공급망을 끈끈하게 좀 채워서 대한민국의 앞으로 지속 가능한 수출 역량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인도를 말할 때 신비한 나라라고 합니다. 인간과 신이 함께 사는 나라. 어떤 부분은 대단히 낙후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은 가장 신과 통하는 그야말로 수학 천재들의 나라이기도 하고 그런 나라에 윤 대통령이 이번에 가게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 역시 G20 정상회의 참석인데요. 어떤 의제들이 잡혀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9월 9일 오전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첫 세션인 하나의 지구 One Earth 세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전환 문제를 논의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의장국인 인도를 포함해 스페인, 아르헨티나, 모리셔스 등 주요국 정상들과도 개별 양자 회담을 가지면서 분주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의 일정도 의미가 큽니다. 윤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주재하는 G20 국빈 만찬에 참석한 뒤 인도의 성자로 불리죠. 바로 마하트마 간디 추모공원도 함께 방문을 한다는데 이 방문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인도 하면은 간디로 대표될 정도로 유명한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 비폭력 평화주의를 선언한 분인데 인도의 그야말로 국부로 추앙받는 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가셔서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가 저 나올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인도에서 G20 그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당연히 주최국으로서 이제 만찬을 주재하죠. 다자회의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하나의 국가라는 의제로 최근에 에너지 위기, 기후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제가 설정이 되고 각 섹션들이 각 회장마다 열립니다. 거기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또 굉장히 주목이 되고요. 특히 이러한 다자 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네. 바로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입니다. 그렇죠. 네. 올해 말에 저희가 반드시 부산 엑스포 유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11월에 이제 1차 네, 투표하니까요. 네, 네, 네. 여기에 대통령께서 직접 발벗고 나서고 상당한 프레젠테이션과 협조 요청을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일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아, 윤 대통령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정을 쪼개서 틈틈이 스페인, 아르헨티나, 모리셔스 정상들과 개별 양자회담을 하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주요한 포인트,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원이 역시 가장 포인트가 될 거란 얘기가 있어요. 네네, 뭐 저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지만 저희들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대선 엑스포에 대해서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요.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7, 브릭스, 그다음에 믹탑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나와 있는 나라 중에 스페인,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세계국이 가축전을 지금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과 다자 협약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양자 회담도 존재를 합니다. 그 양자 회담에서 적극적인 어필을 할 것이고 사실 뭐 지금 이재용 회장이 여기 안 갔다고 해서 이러한 어떤 그 부산 엑스포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향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 가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연성 협력이 필요하잖아요. 국가는 국가대로 가야 되고 민간은 민간대로 가서 그게 하나로 모여지는 시너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요. 정말 하나의 지구, 원 얼스, 그다음에 원 패밀리, 그다음에 원 제가 잠시만요. 하나가 더 갑자기 기억이 원 퓨처, 하나의 미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걸 고민하면서 엑스포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엑스포 네. 투표가 이제 1차 투표가 11월이니까 네. 이게 이제 뭐 석 달도 안 남은 셈인데요. 맞아요. 유치전, 사우디아와의 네.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고 해요. 네, 치열한데 이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는 국가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1차 투표에서
1위로만 가면 2차에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전략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유치전에 좀 늦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이제 아시다시피 로마라든가 이런 데서 대한민국을 지금 협조하겠다 이러한 지금 잠정적인 발언도 끌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산 엑스포 유치 우리가 좀 잼버리 때 그 좀 실수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번에 인도네시아의 경제, 국방, 엑스포 유치 너무나 다양한 의제들을 다뤄요. 그중에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난 작년 10월부터 저희 수출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이것에 종지부를 찍겠다. 그래서 이것을 플러스로 바꾸겠다. 터닝포인트 말씀하신 거죠? 그 터닝포인트가 가장 세계에서 큰 시장인 인도와 인도네시아와 새롭게 부상하는 파키스탄 등등의 국가들을 공략하겠다. 동시에 저희 엑스포 유치전의 전략이 이겁니다. 사우디는 오일 달러를 앞세우고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신기술을 당신들한테 주겠다. 그래서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주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IT 기술, 배터리 기술 또 뭐 등등 해서 상당한 기술의 이전 또 기술의 교육 이런 것들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이제 신흥국들이 상당히 호감을 갖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인 기류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김혜영 대변인 말씀처럼 자, 물고기를 택할 것이냐, 물고기를 잡고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택할 것이냐, 그 승부가 지금 펼쳐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터진 1997년 12월에 23명에 대한 사형이 마지막으로 집행됐었습니다. 그 뒤에 우리나라는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으로 간주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동훈 법무장관이 26년째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전국의 사형 집행시설들을 점검하고 정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위험 권총도 전국 일선 경찰들에게 곧 모두 지급될 예정인데요. 왜 이러는지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난 8월 29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 문제점은 사법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정부가 사회 곳곳에 여러 문제점을 심어놓았다.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과감히 그 문제점 치워야 한다. 법원의 재판만이 사법 시스템의 전부가 아니다. 수사 단계도 사법작용의 일환 하나로 볼 수 있다. 사법체계가 지난 정부에서 망가졌다. 법률로 막혀 있어 복구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자, 승재현 의원님. 네. 자, 법조인이신데. 네. 어떻게 저 발언을 해석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째 단락에서 재판만이 사법 시스템이 전부가 아니라 수사 단계도 사법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뭐 검경수사권 조정에 뭐 갑론을박이 있는 건 알지만 그게 한다면 뭐가 필요한 거면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준비가 필요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 하나도 없이 그냥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전광석화같이 일어나서 저도 검경수사권, 책임수사권 안에 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갔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수사권이 이렇게 조정됐는지, 왜 깡패를 잡고 마약을 잡는 걸 왜 이걸 나누고 있는지, 같이 함께하면 이게 왜 안 되는지 국민들이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갖고 있는 사법 시스템 자체가 과연 국민의 편안에 서가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대통령께서는 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떤 사법 시스템의 복구가 일어나지 않으면 현재의 국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는 극복될 수 없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법조인인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이 정치적으로도 지금 해석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지난 정부의 사법 시스템이 망가졌다. 어떤 걸 지적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저희가 다 짐작할 수 있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검수완박, 검사들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 법안인데요. 그것 때문에 4대 범죄를 지금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정치인들에 대한 부정부패, 또 마약 수사, 그리고 대형 재난, 네. 그리고 선거 위반, 선거법 위반 등등을 다
수사를 못하게 하고 이것을 경찰로 이관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이것은 정치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리정략적인 그 검수완박법이다라고 의심받을 수가 없죠. 이것이 뭐 초래된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알 것이에요. 더더군다나 이제 잘 아시다시피 내년 1월 1일부터는 간첩을 잡는 대공 수사권조차 경찰로 이관이 됩니다. 다 넘어가죠. 네, 그러면 그간 국정원에서 간첩을 잡고 그 모든 정보와 노하우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무런 경험도 노하우도 없는 정보도 없는 경찰로 간다는 것은 간첩이 길거리를 활보해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사법체제뿐만이 아니라 수사권 자체가 지금 완전히 망가진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찰의 기본 가장 큰 복무는 치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검사들이 해야 되는 수사가 막 준비도 안 된 경찰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치안 부재 상황이 발생을 하고 묻지마 살인 같은 것이 길거리에서 일어나도 지금 경찰의 숫자가 부족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간첩이 작년에도 잡혔어요. 이 간첩은 이제 누가 잡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네. 자, 묻지마 흉악범죄가 정말 빈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래서 모든 현장 경찰들에게 저위험 권총을 지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산은 한 86억 원 정도 든다는데, 자, 이 권총, 이게 이제 탄두가 플라스틱이고 가까이에서 맞아도 관통은 안 되는 게 이 현재의 리볼버 권총과 차이점이죠? 아, 이거 리볼버 38 구경 쏘면 사람 진짜 위험합니다. 피해자까지 맞아서 이게 뭐 죽은 적 있잖아요. 강선도 좀 강하고 이래서 제가 뭐 총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회전력이 굉장히 좋아서 긴 장총만큼이나 굉장히 사람이 맞을 때 치명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라도 38 리볼버 잘 못 쏠 것 같아요. 또 38 리볼버 쏘면 이게 반동이 커가지고 이렇게 쏘면 이렇게 튕깁니다. 튕기면 사람 보고 쏘는 게 옆으로 나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정말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환경들이 존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대로 시민의 생명과 시민의 신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대책 있는 어떤 물리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근데 테이저건을 고민해 보니까 딱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떨어져 있으면 테이저건을 쏘면 이 테이저건이 안 가요. 한 3m 이상 되면. 또 뿐만 아니라 바깥에 이렇게 두꺼운 옷, 두꺼운 옷을 입고 있으면 못 예, 이걸 못 뚫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문제는 한 번 쏘고 난 다음에 연발이 잘 안 돼요. 이런 게 있으니까. 뭐 꿀벌도 아니고 이게 한 발 쏘면 끝이군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연발이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다 지급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권총은 안에 총열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플라스틱이면 빵빵빵빵빵 이렇게 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뼈는 부러뜨립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훈련 열심히 하는 걸 전제로 38 리볼버에 비해서는 충분히 살상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테이저건에 비해서는 훨씬 더 효용성이 높고 그 효용성이 높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강도 권총을 이제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이 저강도 권총 지급되면 반드시 경찰에게 요청드립니다. 훈련이 최고입니다. 훈련을 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을 해서 정말 생명,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가 위협을 받을 때 주저하지 않고 저강도 권총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뭐 권총으로 신출귀몰 마치지만 그건 영화고 이 저위험 권총을 도입할 경우에는 이게 허벅지를 쏘았을 경우 리볼버는 관통하고 뼈까지 상할 수 있는데 이 저위험 권총 한 6, 7cm밖에 안 박힌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뭐 위험하죠. 자, 흉악범죄자를 제압하는 데는 실질적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유,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혹시 저 앵커 우리가 이거 약간 다른 이야기라면 F1 경기 아시죠? 자동차 막 모으면, 포뮬러. 예, 포뮬러. 네네. 그거 막 악천후가 있어요. 악천후가 있어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그 트랙을 그대로 그 속도를 돌아요. 그거 신기하대요. 네, 그건 왜냐하면 그 트랙을 그만큼 돌았기 때문에 눈을 감고 그 트랙을 외울 수 있을까 그래요. 권총도 그렇습니다. 권총을 쐈을 때 그 반동이와 권총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방향과 권총이 그 쓸 수 있는 살상력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그 경찰관은 주저없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저위험 권총이 분명히 이제 지급됐다면 예산 80억도 중요하지만 그걸 연습할 수 있는 예산까지 함께 가져가서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권총 연습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그 권총을 자기 몸에 익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함께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권총이라는 게 차고단이라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경찰분들
훈련 열심히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좀 얘기해 보죠. 한동훈 법무장관이 최근에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전국의 4개 교정 기관에 시설 점검을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세한 지시 내용을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의 지시 내용이죠. 25년간 어떤 정부도 사형 집행하지 않는다고 정한 바가 없다. 역설법입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다만 사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사형 확정자가 교도관을 때리는 그런 사건도 있었다. 사형 집행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바로 법무부의 업무다. 어떻게 보셨어요? 전 매우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그 법정형에는, 대한민국의 형종에는 사형이란 게 있고, 또 사형이 개별 범죄 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250조에 사형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게 폐지되지 않는 나라라면 그 사형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이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 선고된다면 그 다음 문제에서는 형사소송법과 형법에 집행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두 군데의 구치소와 두 군데의 교도소에 사형 시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그리고 대전교도소와 대구교도소에 있는데요. 이게 26년, 25년 동안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우리가 그 시설을 들여다보는 건 법무부가 해야 할 일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러한 흉악한 범죄자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굉장히 자기가 자기의 분을 못 참고 교도관을 폭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양수겹장을 하려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대한 개선 교화와 그런 사람들을 흔히 말해서 한 곳에 모아두기 위해서 흉악한 교도소를 만들겠다고 했으니까요. 이런 부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점검하고 정비하라, 뭐 쉽게 말해서 좀 먼지 좀 털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라고 지시한 사형시설, 쉽게 말해 교수대입니다. 한 장관이 서명만 하면 닷새 안에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게 지금의 법이죠? 네, 법은 그렇지만 이제 바로 즉각 사형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사형 제도가 존속을 하니까 그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 그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25년간 실질적으로 이제 97년 이후에 저희가 사형 집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거의 그냥 방치되어 있는 시설을 이거 제대로 이제 그 점검하고 이것이 잘 그 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저는 확인하는 것만도 흉악범죄 굉장한 그 경각심을 준다. 무섭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 지금 떨고 있니?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네. 원래는 호남에도 시설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없어졌고, 네, 없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네 군데가 남아 있는 곳이고 명령을 내리면 집행하게 돼 있는 게 법이니까 그건 법이죠. 그거를 법.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억지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렇죠. 자, 법무부는 그래서요 한동훈 장관의 지시가 법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겠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선을 그으면서도 뜻이 내포돼 있어요. 네, 뭐 사실 여러 가지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입장과 또 주권적인 판단과 그다음에 법리적인 판단을 함께 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더 복잡한 것은 외교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적어도 주권적 판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법안에는 그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요. 사형의 형 집행시효가 폐지됐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사형 기간 30년이 지났을 때 외부에 풀어줄 수 없다는 의미인 것이지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한 그 주장에 의해서 법무부가 굉장히 좀 과격한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에 대한 형 집행시효 30년인데 지금 26년 집행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26년이면 4년만 지나면 그 사람 풀어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법무부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형 집행해버리면 시효가 중단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법무부가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했는 게 그 사람을 풀어줄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사형 집행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형 집행 시효를
폐지한다라는 입장으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법에 존재했다면 법무부는 그 모든 걸 고려하는 건 논외로 치더라도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이수정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수정 교수님이 했던 말씀 중에 제가 마음속에 남았던 말은 뭔가 하면 사형수 앞에 이렇게 사형수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대요. 사형수가 그 이수정 교수님한테 정말 사형 집행 가능합니까? 사형 집행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흉악한 범죄자들의 입장에서도 정말 생명이라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자기 생명이 빼앗기는 게 두려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니까 방금 앵커와 대변인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걸 점검하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흉악한 범죄가 그냥 우죽순거치 올라오잖아요. 그런 데서는 충분히 억압적, 그러니까 억제적 정책의 하나의 어떤 방향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수성 총리를 지낸 이수성 전 서울대 교수의 얘기까지 인용을 해 주셨습니다. 1997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김영삼 당시 정부가 23명을 사형시킨 게 마지막이었는데요. 그때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2016년에 임도빈이었습니다. 미집행 사형수 59명이 지금 있고요. 2021년 9월 24일 기준입니다. 군교도소에 4명이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가장 장기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형수, 93년에 판결을 받고 30년째 대기 중인 원언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를 실질적 사형 국가로 보고 있는 그런 원인이기도 해요. 김행 대변인께서 네. 보실 때 그 주요 면면들을 보면 네.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사건들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범죄를 말씀드리기도 끔찍한데 대부분 이제 존속 사례라든가 그 GOP 그 총기 난사 사건, 그래서 여러분의 그 생명을 뺏은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인데 대부분 이제 기억나시는 흉악 범죄입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대한민국은 좀 이게 좀 느슨해져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풀어줄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형법을 보시면은 뭐 200년 언도, 300년 언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인간의 생명 수명을 넘는 그러한 이제 아주 높은 그런 선고도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20년을 만약에 언도 받아서 풀어주게 되어 있어도 보호 감찰이라는 이유로 그 범죄가 흉악할 적에는 그냥 계속 끝까지 감옥에 가둬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그 왜 그 어린이 성폭행 아주 흉악한 거 기억나시죠? 그 지금 범죄자가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사형수까지 상당한 형벌에 대한 전체적인 온정적인 제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차제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현재 사형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59명입니다. 주요 면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 아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언식 떠올리기도 좀 끔찍한 네. 사건들이 많아요. 사실... 특히 유영철 2005년 네. 20명의 부녀자를 연쇄 살인했고요. 강호순 10명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까지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오심의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까지는 흉악범 억제 차원뿐만 아니라 법의 정의라는 면에서도 사형 집행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뭐 사형 집행의 가장 큰 입장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사형에 대한 오판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포렌식이라는 어떤 과학 기술이 있고 또 당사자가 직접 내가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직접 했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명확한 증거들이 존재한다면 이제 오판의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니냐. 오판의 가능성이 없다면 첫 번째 그 사람이 했는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에 대한 정당성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비난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했느냐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라 방금 봤던 강호순, 유영철 10명, 20명, 10명, 임도빈 5명 이렇게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던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게 아니라 20명, 10명, 5명의 생명을 빼앗았다면 과연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게 형사법적 정의, 그 비난 가능성에 분명히 불충분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 충분히 근거가 있다. 이렇게 사형 집행론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국민 여론은 사형제 찬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 네. 2021년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저희가 인용해보겠습니다.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7.3%였고
사형제 유지를 찬성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실제 집행에 찬성하는 분은 95.5% 압도적이었어요. 네, 네, 여론조사 전문가시기도 한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77.3%의 사형제 유지에 찬성한 분 중에 95.5%이면 전 국민의 73.8%가 사형제에 지금 찬성하는 것입니다. 거의 80%네요. 네, 거의 80% 되죠. 73.8%. 그러니까 이것은 최근에 신림동의 그 묻지마 살인이라든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대낮에 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칼부림 이런 것들이 사회가 지금 상당히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심지어는 외신에서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잘 돼 있다는 대한민국에서 묻지마 살인이 일어났다라고 보도할 정도로 지금 치안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일단 경찰에 그 수사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 개편과 네. 예산 지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위험 권총도 지급을 하고 동시에 이제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방법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죠. 네. 끝으로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 7월에 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직접 밝힌 입장을 직접 듣겠습니다. 사형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게 외교적인 문제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실 만약에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EU와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제가 이 문제에서 가부를 명확하게 말씀드린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1997년 이래 사형 집행을 하고 있지 않은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종신형, 그야말로 감형 없는 종신형도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의 말처럼 고민이 많이 필요한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행 전 대통령실 대변인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책앤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